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정치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. 최근 국민 권익위는 건희 권익위가 됐습니다.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를 꼬집은 겁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오래전부터 권위 중앙지검이 돼 있었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. 김건희 씨를 지키려는 검찰은 이제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. 김건희 씨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까? 국가기관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합니까?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면 되는 것이냐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.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하니 우리가 그 규정을 만들겠습니다. 앞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또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 결정에 대한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같이 특검법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결론 무혐의성 결론을 낸 그 과정과 경위 그리고 그에 관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책임이 없는지